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고은 씨는 정말 계속 작품이 나올 때마다 인생 캐릭터를 경신하고 계신데 이번에 정말 또 경신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이 강력하게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떤가요, 감독님? 저도 굉장히 사실 이렇게 독립군은 아니, 그러니까 정보원으로서지만 독립군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한 씬 굉장히 감독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신중하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고심한 점이 뭘까요, 김고은 씨? 뭐, 아무래도 이제 뭐 노래를 하면서 연기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 사실, 뮤지컬 영화이기 때문에 노래를 또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네. 그 부분을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정말 연기와 노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는지 저희가 극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안중근의 동지 여러분들께서 지금 네 분이 또 오늘 자리해 주셨는데 그냥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는데도 동지애가 느껴지는 이 이유는 뭡니까, 조재훈 씨? 아이, 어렵다. 동지애가 그냥 느껴져요. 아, 그래요? 예. 야, 저희 뮤지컬 영웅들 보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꽤 많으시네요. 사실 아까 정성화 배우가 단면적인 어떤 이야기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영화라는 공간은 이 디테일하고 공간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뮤지컬 영웅에서는 다르게 저희가 뭐 전투씬이라던가 아니면 뭐 와다라는 인물한테 쫓기고 쫓기는 그런 씬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민중들이 함께하는 그날의 기약 가명화라는 노래를 부를 때 그런 장면들이 사실은 그냥 저희는 영화, 그러니까 뮤지컬하고는 다르게 공간이 이루어지고 펼쳐지거든요, 이야기들이. 그때 디테일하게 하나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모든 걸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또 노래에 또 스승님이시고 또 연기에 스승님 계시고 그래 하나부터 여기까지 계속 하시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저희는 뭐라고 할까? 동지애가 생기고 끈끈해지는. 네, 같이 뭐 그 안에서 그냥 아, 우리는 이거는 가야 되겠다. 앞쪽을 봐주시면 스크린에 얼굴이 자세히 나가니까 네. 네. 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 아까 저 얘기할 때도 이렇게 나왔었나요? 네. 다시 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지금. 네. 아, 정면을 보고 해야 되는 얘기를. 아, 그렇구나. 다시. 근데 조재훈 씨가 워낙 화면 보고 조재훈 씨가 또 워낙 측면이 멋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앞을 봐주세요. 아, 그럼? 네. 야, 고맙다. 잠깐 나오고. 야, 고맙다. 너무 고맙다. 아, 예. 야, 하여튼 그래서 동지애가 생겼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현정남 씨, 예. 그렇게 긴 시간 준비해서 정말 끈끈하게 촬영한 작품이 이제 12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와, 진짜 너무나 다들 뭐 제 마음도 그렇겠지만 진짜 오래 잘 기다렸거든요. 언제 개봉하는지 몰라가지고 드디어 개봉하니까 아, 너무 기쁘고 설레이고 예, 진짜 행복합니다. 예. 행복 그 자체입니다. 행복 그 자체. 행복한 표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죠? 네. 오랜만에 진짜 오늘 많이 웃고 진짜 기분 되게 진짜 좋아요. 맞아요. 찐 행복이 느껴지는 네. 배정남 씨 모습이고 이현우 씨도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